3장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네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주의하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네 앞으로 끌고 와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네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제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네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